이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릴 그 장비는 이번 카페쇼에서 가장 좀 뭐랄까 이제 좀 창의적인 장비였다고 할까? 그냥 이제 좀 뭐랄까 처음 보는 장비인데 매번 카페쇼 보면은 장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관람객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다 이게 소비자 판매를 위한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비들이 있어요. 뭐냐면 외국에서 출시돼서 국내에 있는 그 일종의 그 대리점을 찾고 있는 그런 장비들도 꽤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인데 오토 호스팅기예요. 그래가지고 벨기에 분이 왔는데 뭐이 설치에 관련돼서 이것저것 얘기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종류는 거의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죠. 두 종류인데 스팀이 내장된 게 있고 그다음에 머신에다가 스팀을 연결해서 쓰는 모델이 있어요. 뭐 좋다 그러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저도 다 모르겠더라고요. 특히 이제 그 머신을 연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지만 뭐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하지만 뭐 자기들은 이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쓴다고 하는 거 있죠.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, 이런 장비들은 정말, 그러니까 매해 보면은, 카페쇼에 보면, 정말 독특한 장비들이 한두 개씩 나와요. 그런 장비들은 나중에 가면은, 이게, 이거 괜찮은데? 이런다고 해서 꼭잘 팔리는 건 아니고, 왜냐면은 국내에 있는 그 일종의 그 총판들이 그 괜찮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꼭 열심히 홍보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, 이제 상황에 맞춰서 돌아가는데, 지금 이게 이제, 제가 봤을 때는 올해, 제가 처음 봤고, 아마 이제, 좀 지나면 좀더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,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고, 이게 어떤지, 그리고, 좀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바랍니다. 제가 봐서는 이번 카페쇼에서 매번 카페쇼에는 다양하고 특징적이고 좀 독특한 제품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올해는 이건 것 같아요. 오토 스팅기인데 이제 매우 독특하고 좋아요. 대신 조금 비싼데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. 안 비싸요. 이게 왜안 비싸냐면 인건비 절약이 제가 이거를 퍼펙트 무스를 쓰고 있는데 저는 벌써 3년이나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인건비가 1년에 2, 3천만 원 정도 더 드는데 요거 하나 삼으로써 그게 절약이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냐면 요게 여기 나오는 게 잭이에요. 잭인데 보일러랑 같이 연결된 거다 한꺼번에 연결된 거고 요거는 그렉은 저희 쓰시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스팀 노즐 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런 컵들 있잖아요. 요렇게. 요거 세 가지 컵 있거든요. 요거 세 가지 컵은 요거는 우유 전용. 그리고 요거는 오트밀 전용. 그리고 요건 초코 전용이고요. 원하시는 대로 취향을, 여기 원하시는 대로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온도부터 폼까지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요거 가능하고요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 한번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 센서, 이거 기본적으로 미디움으로 다 저장이 돼 있고요. 기본 매장에서 있으면 사용하실 때 그냥 우유만 따라주세요. 이렇게 우유만 따라주시고 그냥 올려만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올려만 주시면 아까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설정해 놨거든요. 이 컵에다가 뭐 미디움으로 설정해 놨고 온도부터 다 설정해 놔서 그 상태가 다 되면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. 원하는 온도까지 다 올라오면. 자, 보시면 폼 있고요. 아까 먹을 수 설정했던 있을까요? 네, 드셔보실 수 있어요. 여기 폼 예. 나와 있고요. 아,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그냥 스팀 한번 우유를 딱 뿜는 거예요. 여기서도 폼이 다 조정 가능해요. 여기서 이 온도에서 플러스 8도, 마이너스 8도. 폼도
위로 다섯 단계, 밑으로 다섯 단계.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.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세팅에 맞춰가지고 카푸치노나 라떼 할 때 내가 원하는 세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종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. 그렇죠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뭐랄까 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저도 그 뭐야 라신바리 엠백으로 오토스팀을 써왔지만 그러니까 우유 거품의 품질이나 퀄리티를 따져봤을 때 이게 조금 더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